들어가야지. 줬어요. 올게요. 오늘 딱 신상이 나온 거예요. 오늘 내일 사이드 메뉴로 먹을 거예요. 오, 얘 맛있게 먹어야지. 티켓도. 저는 내일을 위해 두 잔만 먹겠습니다. 아, 세 잔만 먹어야지. 생주 혹시 막 따라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오리지널이야? 아니 이거 무슨 멕시칸 할라피뇨 치즈. 어, 야! 냄새가! 맞아. 근데. 폭탄 냄새 나는데? 폭탄 냄새가 나? 어. 내가 먼저 한번 맛볼게. 어, 장난 아니야. 냄새 안 나? 그 냄새야. 훈제? 매운데, 막 맵진 않아. 아, 불닭 오리지널보다 안 매워? 그런 것 같아. 냄새가 너무 폭탄인데? 아닌가? 매워, 맵다. 오, 맵다. 오, 벌집 삼겹이에요? 네? 여기 빼있으니까 이거 먼저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드세요. 맛있다. 맛있어. 김치랑도 먹어보고 싶었어. 아우, 야! 이거 안 돼. 나, 너무 매워. 내가 선호하는 매운 맛이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응. 송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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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게 뭐냐고. 이게 호르몬이겠지. 뭘 나? 다시마쌈 먹으라고 불. 이건 내일 아침에 오빠 구워줄 거예요. 미리 한 스푼? 부추도 넣고 하도 쫑쫑 퍼벗겨오면 옛잎으로 마무리 그려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짠, 물이야 맹물. 대우탕은 뭐야? 처음 들어보는. 제육인데 국물이 있는 게 대우탕이지.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아. 약간 뚝불 같은 개념이네. 뚝불의 빨간 버전? 맛있다? 맛있다. 다행이다. 너무 맛있어. 아. 했지? 역시 한국 사람 고 그 장 이제 부르는 거야. 오빠, 첫 쌈을 오빠에게 양보할게. 맛있어. 맛있어? 잘 먹어. 시베리아요? 비계 하나 없고 아따 길다 이식기 아따 길어. 과해졌어요. 1번, 2번, 3번. 여기 다이소에 잠깐 들렸거든. 나 갈라고 그러는데 어디야? 주사.
식초물을 씻어줄게요. 민트물 마실 거예요. 수저 안 먹는 척. 시원하지? 여러 개 마시면 좋다니까 이런 게. 저 아플 때마다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 고생하셨어요. 아 그럼 치즈. 어 구세 굳었어? 아니지. 잘 안 되는데 이제 물만 좀. 이럴 수 있겠어? 왜 이러는 거지? 야 내가 고구마. 내가 캠핑 가고 싶어서 이거 그릴 꺼냈잖아. 아 잠시만. 나 솔직히 차가 필요 없어 솔직히. 우후! 나오게 해주세요. 깐찡이를 넣을 거야, 깐찡이. 와. 지금도 너무 맛있는데, 근데? 오, 깻잎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저희가 음치예요. 맛있어. 맛있네. 이거 보내준다고 했는데, 망고만 있지 않나요? 시나몬노? 이제 이거 무지 먹은 거 맞아? 이거 들 익은 거 아니야? 조금. 아. 맥주? 한 거 아니에요? 자, 언니가 좋아하는 건데 또 샀나 봐요. 이거는 반찬통. 병원 가야 돼서 안정제 처방 받아왔어요. 제일 예쁜 애로 먹어볼까봐요. 라고 말했겠죠? 생각보다 많이 땀땀. 소리 들려요? 서걱서걱? 냉장고 말고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완전 잘. 워밍업. 입에 넣어.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시원해. 이거 만두? 맛있어? 진짜 추억의 맛이라고? 내가 추억의 맛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그렇지? 맛있다. 밥에 올려 먹고 싶다. 급식 먹은 기분이야. 아유, 겨자를 풀어야 돼. 알지? 처음에
앞으로 콩국수도 여기다가 먹고 열무국수도 여기다 먹고 냉모밀도 여름국수는 다 여기다 2,000원밖에 안 해. 이거? 응. 다이소잖아. 다이소 그런 아니 이게 접시도 진짜, 있으면 좋은데 접시는 가성비가 최고야. 없더라. 근데 다이소 그릇이 맞아.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보면서 야 이건 여름이 왔다. 여름이 왔어? 응. 너무 맛있어. 시원한 뭐지? 입맛 없을 때 이거 최고. 아 맞아. 응. 이건 입맛 없을 때 짱이야. 열무 응. 괜찮네. 응. 응. 나는 왜 젓가락질 못해? 아이 솔직히 뭐, 포크 갖다 줄까? 아 잠깐만 맛있어? 응 맛있다. 언니한테 사진 찍어 보내줘야겠다. 달콤. 자라고 올 수 있어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우와, 너무 귀엽다. 여기 한 마리 더 숨어 있어요. 귀여워. 아기 귀여워. 엄마, 봄에 기분이 안 좋아요? 쌈 다시마 랑 떡갈비. 아 사과 사과 모형 같지 않나요? 나도 그런 줄 알게. 지지지. 알아야지. 그래 내가 그 쪽지도 보여줬잖아. 사랑을 담아 어쩌고서. 3분의 1? 반? 반? 아 너무 많나? 반? 여기 반 섞어서 브리트를 만들 거예요. 마시멜로를 어제 사왔어야 되는데 안 사서 나갈라 그랬는데 오늘 마트 쉬는 날이라 일요일 휴무더라고요. 1플러스 2플러스. 그래서 그거는 내일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베이킹소다 한 스푼.
남겨줬어요. 이때는 이따가 됐죠? 샌들도 앞에 벗고 남겨놨거든요. 냉장고에 두면 이렇게 물이 빠져요. 손두부가 전분에 물이 나왔. 아무튼 그랬었어요. 안 슬퍼. 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비도 오고 그래서 짜란 짠. 야, 이게 가지랑, 가지 같아. 아 이게 가지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똑같이 생겨서 가지랑 순두부유.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찾았어. 나 이거 가지인 줄 알았어. 이거는 내가 동대문에 파는 바람난 수제비라고 있어 오빠. 그게 사골 베이스거든. 맛이 좀 그거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따라 해봤어. 맛있네. 맛있어? 응. 오빠는 그 맛을 모르니까 응. 이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를 거야. 그냥 똑같다고 해야지 내가. 뭐 안 똑같아도. 근데 뭔가 비슷해. 한 95%. 여기 이제 소고기 다시다 반 스푼 담은 거면 끝나. 어, 그러겠다. 어. 미어 넣으면 닝닝해지고 응. 소고기 다시다 딱 반 스푼 넣으면 끝나 그냥. 나도 그럼 소고기 다시다를 조그만 거 하나 사볼까? 앞으로 내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냥 바로 고양이만 나오지. 없던 향수병도 생겨. 맛있다. 왠 줄 알아? 엄마가 그렇게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도 될까?
어머니 다시 다 넣으셔? 아! 안 넣어. 그건 가지. 이거 두부가 진짜 부드럽잖아. 순두.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그런 맛이 날 것 같아. 맛있어? 응? 맛있어. 나도 맛있어.